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방한 기간 동안 갖가지 논란을 낳았던 북한 김영철 일행이 북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정부와 어떤 얘기들을 주고받았는지, 북미 대화의 성사 가능성은 얼마나 높아졌는지 잠시 뒤에 짚어보기로 하고, 오늘은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주고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는 게 이런 중형을 구형한 이유입니다. 1심 선고일은 오는 4월 6일로 정해졌습니다. 먼저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 사태에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지난해 3월 탄핵돼 기소된 지 317일 만입니다. 최순실 씨 구형보다 5년 많은 징역 30년형은 유기징역이 받을 수 있는 최고형량. 벌금 1,185억 원은 뇌물 혐의 액수 592억 원의 두 배를 곱해 계산했습니다. 검찰은 국민이 아닌 재벌과 유착해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삼성, 롯데 등으로부터 뇌물 592억 원 수수, 미르 K스포츠 재단 등의 출연 강요 등 18가지로 이 가운데 13가지 혐의가 최순실 씨와 공범 관계입니다. 대부분 공범 혐의가 최 씨 재판에서 이미 유죄로 인정받았고, 사인이 아닌 대통령이란 점에서 박 전 대통령 형량은 최 씨의 1심 선고 20년보다 더 무거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4월 6일 내려집니다. 작년 10월부터 재판 보이콧을 해온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한성원입니다.